네, 곧바로 싱글 클린치에 대해서 대략 한 10분 정도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싱글 클린치는 뭐 이런 부분들이 공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임현규 선수가 지금 오소독스 이제 오른손잡이 자세를 취하고 있죠. 이때 얘 싱글 클린치도 타의 방향이 오른쪽입니다. 떼놓고 사우스포 자세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사우스포로 잡았을 때도 자, 타의 클린치 방향은 오른쪽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상대방이 사우스포든 아니면 오소독스든 무조건 싱글 클린치 잡을 때는 타의 방향은 오른쪽이라는 얘기예요. 변화가 없습니다. 웃기죠? 자, 이 자세에서는 한 발짝 나가면서 잡게 되는 거고 이 자세에서는 그렇죠. 자, 왼발이 앞으로 나가 있죠? 이 자세에서는 그냥 잡게 되는 거고. 그래서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관계없이 싱글 클린치는 무조건 타의 클린치 방향은 왼쪽이라고, 오른쪽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웃기죠? 아, 이렇게 돌리는 거는 L 스틱을 이렇게 위아래로 하시면은 돌리게 됩니다. 이렇게 돌리게 해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죠. L 스틱으로 이렇게 밀고 당기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싱글 클린치에서 우리가 이제 공격을 하는 뭐 수비를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수비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싱글 클린치에서 수비를 해야 될 것은 두 가지를 중점으로 하셔야 돼요. 첫 번째로는 상대방이 타의 방향으로 가는 방향을 막으셔야 됩니다. 그죠? 타의 방향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 니킥을 맞게 되기 때문에 타의 방향을 먼저 막으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혼자서 하기 되게 힘들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이런 어떤 테이크다운을 막으셔야 돼요. 그죠? 이두 가지를 막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타의 클린치 방향을 막는 방법은 상대방이 온다면은 내 가이드바에 대한 타의 방향을 막으시면 되고요. 내 방향을 막으시면 되는데, 테이크다운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가지 방향이 있어요. 지금, 톰슨 같은 경우는 싱글 렉, 택다운 또는 더블 렉 택다운 또는 레그랩이랍니까? 레그랩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세가 많습니다. 자, 자세가 많은데 여기서 막는 방법은 싱글 렉으로 가든 더블 렉으로 가든 아니면 레그랩으로 가든 무조건 다 밑으로 막으시면 됩니다. 이것도 밑으로 다 밑으로 하시면 돼요. R2 누르시고 R스틱을 밑으로 하시면은 클린치에서의 테이크다운은 다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타의 방향으로 막는 거, 그 다음에 막는 거. 두 가지를 이렇게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공격적인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막는 부분도 공격이랑 막는 거랑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싱글에서 이제 택다운을 할 거냐 또는 타이 클린치를 갈 거냐 그두 가지에 대해서 공격을 해야 되겠죠. 만약에 제가 공격자 입장에서 이 사람을 잡았어요. 싱글 컬러를 잡았어요. 그러면은 내 머릿속에는 얘를 택다운 시키겠다 또는 타이 클린치를 가져가겠다라는 속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페이크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잃을 거거든요. 얘가 테이크다운 하든지 또는 타이 클린치로 갈 거야. 그래서 내가 그두 개를 막을래 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여기서 테이크다운을 할 것처럼 하면서 타이 클린치로 가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보셨나요? 자, 얍! 이렇게 가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하냐면 L2 버튼을 누르고 아웃사이드 트랩 누른 다음에 바로 이렇게 떼고 타이 클린치로 제가 조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상대방이 속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반대로 싱글 렉을 갈 것처럼 하다가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싱글 렉은 동작이 발을 잡아버리기 때문에 클린치가 풀려버리거든요. 그래서 페이크를 주실 때 이거 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아웃사이드 트랩 또는 레그그랩으로 주시고 가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발을 잡는 택다운보다는 손을 쓰는 택다운을 먼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두 번째로 또갈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는 상대방이 공격을 하는 거를 한번 막아준 다음에 이렇게 바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클린치를 딱 잡고 있으면 가만 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은 한번 맞고 상대방의 펀치를 맞고 타이 클린치로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막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대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기하는 게다 이유가 있는 거죠. 네가 때려라. 그러면 내가 그 순간에 맞고 성공해서 바로 갈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제가 이명규 선수가 그냥 갈 때, 타이 클린치로 갈 때의 속도랑 한번 디펜스를 하고 갈때 속도랑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그냥 갈때쭉 하나, 둘 정도 해야 됐죠? 근데 얘가 니킥을 차는 걸 막고 하나 좀 빠른 것 같죠? 보셨나요? 그냥 갈 때보다 좀더 빠른 것 같죠? 이렇게 막고 가는 게. 그래서 어드밴테이지를 조금 주게 됩니다. 특히 이제 주먹 같은 경우는 주먹은 별로 그게 어드밴테이지가 없어요. 자, 주먹을 막고 갈때 속도는, 어이구, 이번엔 빠르네요. 주먹을 한번 막았을 때는 큰 차이가 없는데, 하나, 둘 막았을 때는 빨라지네요. 자, 그게 왜 그러냐면, 위에 어드밴테이지 봐 보이시죠? 빨간색에 지금 한참 많이 와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대방이 주먹을 이렇게 두번 이상 찼을 때는 이렇게 어드밴테이지를 받게 됩니다. 근데 리킥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많이 차죠, 주먹보다. 그래서 이제 리킥을 막았을 때 훨씬 더 빨리 어드밴테이지를 받는다고 하는 건데, 또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펀치를 막고 막은 뒤에 이제 바로 가는 게 어드밴테이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드밴테이지를 받는다고 하는 거는 이제 조금 더 유리하다는 거지 무조건 성공한다는 거 아닙니다. 어드밴테이지를 받은 상황에서도 상대방이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자, 제가 얘를 때렸어요. 막았죠? 아이고, 실수했네. 어드밴테이지를 주고 막히죠. 이게 막히는 이유가 어드밴테이지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성공하는 건 아니거든요. 얘가 조금 더 빨라진다는 거죠. 근데 이걸 막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클린치가 어려운 게, 상대방이, 내가 상대방에 대한 공격을 막고 어드밴테이지를 받고 성공할 수도 있고 또는 실패할 수도 있어요. 반대로 내가 때리다가 상대방이 그걸 막았지 않습니까? 자, 막았어요. 막았을 때는 그대로, 네, 상대방이 이제 공격을 막았을 때는 우리는 바로 공격이 실패하는 순간에 타이 클린치 방향으로 방어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둘 막혔다 그러면은 이렇게 바로 막으면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격을 할 때도 공격이 이제 공격을 하실 때도 때리고 카운트가 들어갔을 때, 나두 번째로, 네, 두 번째 넘어왔네요. 자, 그래서 여기서 트랜지션 하실 때는 상대방에 대한 공격을 막으시고 나서 가시면은 어드밴테이지를 조금 더 받는다 라는 부분들 말씀드리고, 반대로 우리의 공격이 막혔을 때 상대방이 바로 타이로 갈수 있기 때문에 막혔을 때는 바로 이제 예측방으로 이제 타이 크린치로 막아주시는 게 좋다 라는 것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싱글에서 이제 페이크를 줄때 이렇게 아웃트랩이나 또는
그랩, 레그 그랩을 이용해서 페이크를 주신 다음에, 자, 페이크를 주신 다음에 다이 크린치로 가시는 게 좋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상대방에 대한 공격을 막으시고 나서 가시면은 어드밴테지를 좀 더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클린치가 상당히 어려워요, 사실은. 저만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저는 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네, 여기서 이제, 또 이제 세 번째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세 번째 거는 복합적으로 섞은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브루볼님이 자주 쓰시는 방법인데, 제가 이 방법을 브루볼님 하시는 걸 보고 그대로 했더니 거의 다 성공하더라고요. 왜 성공한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타이 크린치로 갈 건데 이렇게 할게요. 보셨습니까?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자, 이게 희한한 게 지금 이 자세를 부대 내보면 첫 번째로는 페이크를 한번 준 겁니다. 그죠? 두 번째로는 펀치를 날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로 이제 파이로 간 거거든요. 이거를 이제 연속으로 되게 빨리 한 건데. 자, 이게 실질적으로는 게임 시스템상으로는 이명기 선수가 어드밴티지를 받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중립인 상태에서 지금 이 동작이 걸린 거거든요. 그런데 실전에서는 이게 되게 많이 잘 통해요. 이렇게 패크 주고 때리고 가는 거. 자, 이게 심리적인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게 잘 통하더라는 거. 그래서 이제 이 방법을 한번 써보시고 타이로 가신 다음에 바로 이제 니키. 이런 방법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 팁을 드렸고요. 자, 마지막 팁은 팁이라기보다는 실제로 이렇게 크린치를 잘 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그렇게 오래 머무르지 않아요. 여기서 빨리빨리 움직이시거든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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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완전히 쏙 있는 이런 정신없는 현란한 것들을 많이 해요. 이건 팁은 아니고 손이 빠르시다면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자, 그렇게 이제 또 어떤 페이크를 많이 주면서, 제가 지금 이 공략을 녹화를 하면서도 이런 게 과연 도움이 될지, 그 초보분들이나 아니면 그린치 약하신 분들한테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실제로 많이 이렇게 쓰는 방법이긴 한데,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 자, 여기서 이게 끝이 아니죠. 갈 것처럼 하다가 이렇게 내려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택다운 하시는데, 자, 택다운도 마찬가지예요. 아까는 이제 타이 크린치로 가는 계획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마치 타이를 갈 것처럼 했다가 이렇게 택다운으로 가는 거죠. 그죠? 자, 이것도 일종의 페이크죠. 어떤 기술을 가지고 시스템상으로의 어떤 이득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완전히 이건 심리적인 싸움이에요. 타이 갈 것처럼 하다가 언더 갈 것처럼 하다가 이렇게 싱글로 가는 거죠. 아, 그런데 이 팁을 하나 드리면 좋을 것 같네요. 택다운 하시는데 여기서 타이를 갈 것처럼 하다가 싱글렉을 지금 제가 보여드린 동작은 싱글렉으로 갔었는데 이렇게 갈 것처럼 하다가 이게 더 낫습니다. 왜 이게 더 낫냐면 싱글렉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막으면 스프롤 자세로 가버리거든요. 스프롤 밑에 깔려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별로 좋지가 않아요. 택다운을 실패했을 경우에 내가 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아이고 네, 다시 이렇게 하다가 이걸 하게 되면 막히더라도 다시 이 자세로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싱글렉 자세, 싱글 컬러 자세에서는 택다운 하실 때 이 싱글렉은 잘 안 쓰시는 게 좋아요.
잘안 쓰시는 게 좋다라는 거지. 이제 그런 유불리가 있다라는 거 이해하시라는 거고요. 근데 뭐 필요하시면 쓰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보통 쓰긴 쓰는데, 싱글렉보다는 이 자세에서 이렇게 요게 더 낫습니다. 이걸 막혔을 때도 그 자세가 이 자세가 유지가 되거든요. 네, 여기까지 해서 10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더 길어졌네요. 그래서 이제 그 싱글 컬러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싱글 컬러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설명을 좀 드렸는데 그게 딱히 영향가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이제 그 심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이렇게 딱 꼬집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더 잘하시는 분들이 게시판에 댓글로 설명을 좀 드릴 것 같습니다. 제그 싱글 컬러에 대한 공략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